안녕하세요. YC Realty 부동산 맛동산의 마이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캐나다 시원한 여름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숨겨놓고 즐겨 찾는 토론토 중심에 위치한 바로 이곳, 한국 커뮤니티에는 잘안 알려지 숨은 이곳, 아담하긴 하지만 토론토 탑 학군을 가지고 있는 백인 상류층 주거지역인 바로 이곳, 리사이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시켜드릴 숨겨진 맛집, 그리고 핫플, 와인바, 젤라토샵, 카페, 빵집, 레스토랑들이 한 군데에 다 모여있기에 자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제 고객분들 부동산 관리해드리는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도 많이 있다 보니 이 지역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리사이드로 따라오시죠. 리사이드는 유명한 써니브룩 병원과 써니브룩 파크의 남쪽, 베이뷰 애비뉴 길의 동쪽으로 토론토 상류층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이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온타리오주 전체 탑 학군을 자랑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작은 커뮤니티이신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동쪽으로 리테일 상가들과 웨어하우스들이 있어 실제로 주택 에리어는 더욱더 작은 매우 익스클루시브한 커뮤니티입니다. 토론토 미드타운 중심을 잇는 이글린튼 크로스타운 LRT의 완공을 앞서 상가들과 웨어하우스 쪽으로도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기에 이 지역은 뉴 리사이드와 올드 리사이드로 나뉘어 꾸준히 개발될 것 같이 보입니다. 캐니디언들과 학군을 얘기하면 리사이드가 절대 빠질 수 없을 정도로 학군을 알아주는 커뮤니티입니다. 노스웨이크의 Earl Haig Secondary School이가 온타리오주 전체에 739개의 세컨더리 스쿨 중 21등으로 랭킹이 되어 있는데, 리사이드 하이스쿨은 더 높은 순위인 18등으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매우 익스클루시브한 커뮤니티에게 매해 학생들의 정보와 주소, 연락처 등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학부모들만의 그룹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서로 서포트하면서 지냅니다. 리사이드는 토론토에서 제일 오래되고 꾸준히 캐네디언들에게 디맨드가 높은 동네로서, 이 지역을 홈으로 여기는 많은 캐네디언들은 변호사, 의사, 회사 CEO, VP 등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더라도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다녔던 학교, 같은 동료와 비슷한 직업 레벨의 사람들 주변에 키우기 위해서 다시 리사이드로 돌아오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커뮤니티의 유대 관계가 좋아 자녀들이 하키, 축구, 악기 밴드 등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통해 훌륭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보너스도 가질 수 있습니다. 패밀리 오리엔티드 커뮤니티만큼 학군만이 아닌 가정을 갖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도 부족하지 않음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리사이드는 익스클루시브한 커뮤니티만큼 아담한 로컬 비즈니스들도 많기도 하지만, 큰 비즈니스들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홀푸드 마켓, 메트로, 소비스, 롱고스, 심지어 코스코까지 전부 다 걸어서 10분에서 15분 내에 위치했고, 2023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22위를 차지한 써니브룩 관광과학센터 또한 리사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제일 큰 공원 중의 하나인 써니브룩 파크와 트레일도 바로 북쪽에 있어 여기서 산책을 즐기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외로 캐니던 타이어, 홈디포, 테니스 클럽스, 많은 유명한 레스토랑들과 카페, 디저트샵 등을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 다 찾을 수 있기에 토론토에서 제일 인기 많은 커뮤니티인 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 날씨에는 쫀득한 식감의 젤라토가 딱이죠. 1350개의 리뷰에 4.5스타로 인정받은 로코 페이보릿 젤라토 맛집 헐리워트 젤라토를 추천드립니다. 전 이날 플레이버 오브 더 위크였던 브란테 시슬리안 피사쇼와 추천받은 로로즈 비스코프 쿠키 젤라토를 먹었는데 강력히 추천드릴 만큼 맛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기에 이번 여름에 들리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헐리우드 젤라토 바로 옆에는 보모 아티스널 베이커리라는 디저트 맛집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보모는 버터 크로상, 무스 빵, 그리고 집에서 만든 잼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랑스 페이스트리 가게입니다. 4살 때부터 빵을 구웠다는 베이커의 자신감을 베이스로 한 이 베이커리는 매일 아침 따뜻하고 신선한 빵을 만들어내는데요. 발렌타인이나 이스터, 크리스마스 같은 홀리데이 때만 제공하는 재미있는 스페셜 메뉴를 즐겨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디저트만이 아니라 사워도, 찰나나 식빵들도 매일 프레쉬하게 굽기도 하고, 앉을 자리도 넉넉하기에 친구나 가족들과 쉬어가시거나 저처럼 일하다 가기에 매우 좋은 맛집입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안 됨으로써도 리사이드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The Daughter Natural Wine Bar는 내추럴 와인을 중심으로 하는 리사이드의 커뮤니티에 어울리는 모던 와인바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농약이나 대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한 포도로 만들고, 양조 과정에서도 화학적 첨가제 없이 발효시켜 만든 와인입니다. 유럽 와인의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혁명적인 와인이죠. 벽에 길게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와인과 샴페인들 사이에서 직접 고르시면 되고, 개인 취향과 메뉴에 따라 매니저분께 추천을 부탁드리면 친절히 잘 알려주십니다. 더 다라는 레스토랑가 아닌 와인바이기에 메뉴는 배치온의 요리보다는 와인과 페어링이 완벽한 안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2차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샤크루테리들과 샬롯빵, 보통 브리치즈보다 더 크리미한 샤토 데 보르곤의 치즈,
맛조개와 숏리브를 시켜 LCBO에서 찾지 못하는 흔치 않은 와인들과 맛있게 즐겼습니다. 와인만 따로 구입하셔서 집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와인 말고도 독특한 맥주들과 사이들도 있기에 많은 분들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숨은 맛집들 언젠가 꼭 방문해보시기 바라고 저를 마주치시면 언제든지 맛동산을 외쳐주세요. 여기까지 리사이드 지역 소개였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여름 되세요. 감사합니다.